광주 서구의회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. 의회는 개원 30주년 기념식에서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한편 기념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이들에게 감사패와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.